안녕하십니까. 핏분의 이상훈 트레이너입니다. 오늘부터 의자를 도구 삼아 할 수 있는 스트레칭 3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집에서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해줘도 되는 쉽고 간편한 동작이니 꼭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70% 이상이 하루 5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있다고 합니다. 성인뿐 아니라 학생들 또한 학업으로 오랜 시간 의자 생활을 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을수록 등은 굽어지고 엉덩이 근육은 약화되고 다리가 붓습니다. 의자에 앉아 부정하게 있는 시간이 많고 굽은 등 자세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굽어진 등을 펴기에 좋은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받이 의자에 앉아 허리를 세우고 양손을 깍지 끼어 뒤통수에 댑니다. 두 번째, 등을 구부렸을 때 가장 높이 튀어나오는 부위를 등받이에 대고 팔꿈치를 좌우로 벌리며 가슴을 젖힙니다. 이때 팔꿈치는 가능한 넓게 벌리도록 합니다. 세 번째, 허리를 최대한 세우고 가슴과 어깨를 활짝 펴줍니다. 10초 정지 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목에 많은 긴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해서 늘리려고 하지 말고 시간 여유를 갖고 서서히 늘려줍니다. 오늘 영상은 정확한 자세로 연습해야 하는 운동이 아니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니 의자에 앉아서 일하다가 한 번씩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자를 도구 삼아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면 굽은 등을 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핏분 영상은 핏분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페이스북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